자, 올테노에다가 힘댕럭 만듭니다.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좀 80급을 좀 추천드립니다. 여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. 대충 500만 원이 됐습니다. 그지? 그 다음에 우리는 사냥하다 보면 애잠이 나오십니다. 그거를 발라주는 거지. 아니, 영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알린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픽 담즙을 하나. 제 거군요. 이게 발린 것처럼 돼야 되는데. 다시, 다시. 드블 에픽 담즙 부여주면서를 발랐다 치고. 아니, 겨울 발랐다 치고 가야 되는데. 왜? 다시, 다시. 발랐다 치고. 오케이. 그 다음에, 교불 각인을 발랐다 치고. 교불 각인을 발랐다 치고. 그 다음에, 여기서 이제, 저희가 만든 아이템 500만원짜리 아닙니까? 그지요? 그 다음에, 여기다가, 수상한 큐브를 던져주십니다. 그 다음에 힘댕럭 중에 암호거나 구부를 띄워주시면 되는데요. 그럼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. 아, 인트는 안 되고요. 힘댕럭 중에 띄워야 됩니다. 물론 인트도 들어간 거 사면 좋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좀 아, 덱을 9으로 띄웠습니다. 80급의 덱이지. 이제 여기서 저희가 뭐 남은 거 없습니까? 여기서 혼주민 한번 던져봅니다. 아이고, 공격력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. 공짜로 받은 이노센트는 한 번씩 써주시면서. 덱스가 마이너스 7은 안 되는데. 망치도 한 번. 공격력이 없어졌는데.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원래 도박은 금물인데. 그냥 그대로 팔았어야 됐는데. 안 되겠구만, 이거. 14개를 올렸어. 마치 아무런 이상 없는 아이템인 척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, 이 아이템. 간단히 말하면은 저희가 교보를 발랐다고 쳤을 때 대충 한 2천 얼마면 만든 것이지요. 이거를 이제 버벨을 검색하시면은 80급의 가격대가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. 80을 찾으십니다. 이것보다 안 좋은데? 뭐 내가 만드는 게 가격이 난 가격이야. 자, 대충 저는 4천에 팔겠습니다. 2천의 이윤만 남겨 먹도록 하디. 이게 덱스는 좀 싸고 힘이 제일 비쌀걸? 아우, 힘 가격 보죠. 힘 80급이 8000대 기본적으로 있고요. 럭 80급이 그래도 한6000 정도는 될것 같군요. 이렇게 아무거나 띄우시면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. 돈 버는 법 끝.